솜댕이들 안녕.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주 여행기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너무 신기하게도 여러모로 운이 엄청났는데요. 궁금하죠? 그럼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작! 아 예쁘다. 럭키 럭키. 앞에 갔던 식당에서 대기가 11팀이어서 바로 근처에 있는데 서치해서 왔는데 테이블이 딱 두 개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 앉자마자 뒤에 비가 줄줄이 굿타이밍. 우리랑 여기 더 와면 좋겠어. 나이스 나이스. 럭키럭키 그 테이블 번호도 7번 돈가스로 만든 그릇.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대박. 아, 예. Let's go. 포토 Let's go. 그때 네가 샀던 게 뭐지? 피부 트러블 엄청 나왔는데 너가 골라줬던 건데? 그 저거였던 것 같아. 카렌듈라였던 것 같아. 내 기억. 어 맞네. 그치? 어. 귀엽다 이거. 헐라봉 이름. 감사합니다. 애월입니다. 우리 단골 카페 도착 도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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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세요. 서울 완전 여름이라서 이렇구나. 안녕하세요. 소금 라떼. 그 소금 크림 라떼. 이게 소금 라떼. 어. 아 소금 라떼야? 이게 소금 라떼. 네. 아우. 삼순이 냄새 나. 그런가 봐. 아 우리밖에 없어. 일부러 그런 곳이야. 여기는 올 때마다 되게 그래도 한적하다? 아, 잘 맞춰. 응. 아, 여태까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열심히 찍는 것 같은데. 진심이 약간 담겼어. 여전합니까? 크림과 적당히 커피가 딱 들어오는 이 조합이 이게 레이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흰갈린 느낌. 썸네일 좀 찍자. 썸네일 요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됐다. 아 이런 거구나. 그쵸. 개척해서 네. 이거 새로 한 커피거든요. 드셔보시라고. 감사합니다. 어 새로 나온 거예요. 네. 메뉴? 구더기 보고 있다고 오셔가지고 잠깐 사인 좀 해주세요. 네. 우와. 어머. 짱이다. 무슨 맛이 되는 거 맨날.
오. 상큼해요. 상큼해? 커피가? 맛있어, 근데. 이것도 약간 소금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상큼하지? 약간 민트. 어, 민트네. 향이 나지? 너 민트 싫어? 응. 도두봉, 렛츠고. 아, 그림자? 응. 조금만 앞에.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야, 제대로 진짜, 제대로 했어. 하나, 둘, 와, 진짜 이건 대박이다. 우와. 육머리의 안. 맞나? 융두암. 앞에 차를 세우고, 미라가 원하는 인생샷, 설정샷 던지기 위해. 스팟 요왕님, 한번 서치 한번 해주세요. 보자, 보자. 일로 갑시다. 아. 렛츠고. 오케이, 한번 인생샷. Let's go get your, let's go get your 인생샷. 또 왔어, 또 왔어. 나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태면장이랑 왔었어. 예이. 감동할 것이야. 갈비를 대신해서 이렇게 갈비를 실패하고 온. 성공적? 맛있었지요? 대체적으로 맛있긴 맛있었는데, 예. 베스트가 반찬이 미친. 반찬 대박이죠. 그냥 허겁지겁. 뭐 사고 싶지 않아? 오징어 젓갈이랑 깻잎이랑 나 사고 싶어. 와, 한 내일 시간 된다면. 어? 그럴까? 사갈까? 굿! 내 숙소를, 정두 숙소 안녕. 잘 쉬었다 갑니다. 들렸다 갑니다. 오늘 이제 서울 올라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진짜 뭔가 알차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아. 갔쥬? 완전 알차게 갔죠.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이기 때문에 요 제주시 내에서 좀 다니다가 저녁 비행기 타고 오고 가보자고! 예! 보이지? 아, 너무 좋다. 아, 진짜 고마워. 이게 마지막 라스트. 이야. 마지막 재료수증인데. 저번에 제주도 왔을 때 유한이 책을 샀거든? 근데 내가 맨날 그 이렇게 색 칠할 수 있는 거, 픽업칠 수 있는 거 이런 거 사주다가 그냥 종합책 사주니까 도둑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꼭 이번에 찾고 싶습니다. 파이팅! 얍! 얍! 나는 이거. 유한이 거는 못 사고, 잠깐만요. 대신에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을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까치롱. 포장지 크겠지. 오사다 히로시 수필집이에요. 마지막 이제 렌트카 반납하기 전에 기름 넣는데 심지어 기름도 딱 맞게 넣어가지고 처음 맞았던 예술로. 그 라인에 탁. 그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운 좋은 게 대박인 게 하나 있었는데 아까 생각 안 났던 게 생각이 났어. 날씨가 우리 오늘 딱 오늘까지만 엄청 쨍쨍이고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역대급 아닙니까? 맞아. 이번 제주 여행의 키워드는 럭키! 럭키 세븐! 진짜 행운이었어. 예, 진짜. 제주 안녕! 제주 여행기 재밌게 보셨나요? 더운데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